겨울올림픽 빙상경기 종목이 열렸던 강릉시가 이번에는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개최도시로 결정됐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이 개최한 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강릉 같은 중소관광도시가 총회를 유치한 건 처음이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을 깬 결과였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전 9시 미국 LA 컨벤션에서 열린 ITS 세계총회 최종 제안 발표에서 강릉시가 경쟁 도시인 대만 타이베이를 제치고 2026년 총회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는 세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했는데 강릉은 첫 도전이자 ITS 세계총회 개최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가 됐습니다. But I think they put up a great proposal. And what was really interesting from a New Zealand point of view was the focus on the smaller cities and how that would, and I think the parallels and the benefits for New Zealand. 국내에서는 1998년 서울시와 2010년 부산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릉의 유치 성공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ITS 세계 총회를 3번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2026년 10월에 열릴 강릉 ITS 세계 총회에는 100여 개국의 교통 전문가와 기업인 등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회를 통해 한국의 ITS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방문을 통한 국제적 브랜드 강화 등 경제 파급 효과는 3,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000여 명으로 기대됩니다. 총회 준비 기간, 중소 관광도시에 맞는 교통체계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대규모 회의와 여행, 컨벤션, 전시 등 강릉시의 마이스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컨벤션도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착실히 해서 작은 도시지만 대도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서 2026년 총회가 열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에 이어 내년 세계합창대회 그리고 4년 후 교통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강릉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